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오가 참 중요해요. 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온 땅에 가득하네. 오, 사랑. 자, 한번 시작. 온 땅에 가득하네. 아니죠, 아니죠. 오, 오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하네. 둘, 셋. 오, 사랑.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한번 시작. 온 땅에 가득하네. 사랑. 예, 좋습니다. 손놀이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을 우리는 하트로 표현을 하죠. 하트도 보통 하트가 아니에요. 이거 뽕 터트려주는 하트가 돼야 돼요. 뽕. 자, 시작. 써니라 뽕. 자, 다시 시작. 뽕. 자, 사랑은 사랑은 다 주는 거, 다 주는 거, 다 주는 거. 자, 마지막 다 줄 때는 아주 자신 있게 주셔야 돼요. 시작. 사랑은 사랑은 다 주는 거, 다 주는 거, 다 주는 거. 사랑은 사랑은 다 주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예, 너무 다, 잘 따라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랑 시작. 사랑은 사랑은 다 주는 거, 다 주는 거. 사랑은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자, 이상하다. 이상하다 동전 힘껏 움켜. 자, 보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온 땅에 가득하네. 할 때는 노래 이렇게 안 부르실 거죠? 어허허 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 다 주는 것이 탁 모아서 아주 다 주셔야 돼요. 다 주시고 온 땅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바로 나오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노래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은 사랑은 다 주는 거, 다 주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온 땅에 가득하네. 사랑은 사랑은 다 주는 거, 다 주는 거, 다 주는 거. 사랑은 사랑 가지지 않는 거. 일찍 오셨어야죠. 하는 거 보고 웃기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 따라할 수가 없어요? 다 따라하십니다. 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 아쉽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제 제 조교로 하셨던 이쪽으로 좀 나와보세요. 이왕 나오시는 분이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유격장 조교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김기웅 목사님, 잠깐 좀 나와보세요. 자, 지금 박수를 치시고 싶어도, 아니 그게 아니라 박수를 치시고 싶어도 못 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표정으로 앉아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누구신지 아시죠? 예, 박수치고 노래하고 싶으신데 너무 이게 안 되시니까 막 답답해 하시는 표정이 보이거든요. 아이 참말로. 자, 자, 다 같이 하나 둘 힘차게. 사랑은 사랑은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사랑은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온 땅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사랑은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사랑은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단하시면서도 너무 행복하셨죠? 예, 여러분들 얼굴에 이 광채가 막 나고 있어요. 자,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이원우 선생님께서 이 멋있는 색스폰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특성을 들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그리고 감동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 이름은 이원우입니다. 지금 남양주교회 동종한합회 거기 출석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영어 선생님입니다. 삼육중고등학교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은퇴를 영남 삼육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했습니다. 아, 그 이후에 제가 이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비기너죠. 초보자입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이 박사님 만나서 내가 이 박사님 너무 좋아하고 그 기별이 너무 좋아서 안만 들어도 너무 좋아. 그래서 나 혼자 듣는 것이 아까워서 제가 인터넷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기별을 많이 많이 전하셔야 돼요. 이 정말 보통 기별이 아니거든요. 아, 지금 제가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미리 연습 반주자하고 맞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혼자 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가고파 내 고향 하늘 유리 바닷가 그 황금물 눈에 보이네. 아주 멋있는 가사고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은 특별한 분, 주의 은총을 받은 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믿으시죠? 예, 걱정이 없으시죠? 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만 보면은 참 배짱도 좋다 싶어요. 저게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저런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 나는 부족하지만 뭐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근데 오늘 훨씬 안 틀리는데. 삑 소리가 한 두 번밖에 안 나거든요. 상당히 우수한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가 창조력이다. 여기에 대하여 루스벨은 의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루스벨이 시기했다는 말이 바로 의견의 차이가 뭐예요?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품성 가지고는 그것은 그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나는 그 품성을 원하지 않지만은 능력만은 내가 원한다. 와, 이 대단한 대쟁투의 그 시작점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루스벨은 이 품성과 능력을 이원화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능력대로 따로 존재하고 품성은 품성이다.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부터가 품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왜? 피조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뭐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예, 책임. 우리가 애 낳는 것보다 훨씬 더 하죠. 예. 벌써 골치 아플 각오를 뭐예요? 하셔야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낙을 애들한테 다 바칠 수 없다. 돈 너무 들어간다. 희생 없이는 창조 있을 수 없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장난삼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은 사랑이라야만 됩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돼요? 예. 내가 나를 완전히 희생하는 사랑을 각오하고 창조하기 때문에 그 창조 그 자체 속에 이미 품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창조란 말을 너무 가볍게 해버려요.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고
계시록 14장 7절.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에게 뭐요?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 심각성을 모를 때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새 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뭐요? 모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 그걸 모르면 새 천사의 기별은 무엇으로 전락하느냐 하면은 창조를 기념하자.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품성을 느끼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창조가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창조주를 경배하지 뭐요? 않을 수 없다. 그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아니시면 절대로 창조 안 합니다. 예. 사랑이라는 것은 주셔야 되거든요. 예. 주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면서 불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불행해요? 줄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은 불행하시고 싶지가 않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그것은 솔직히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He created us for him.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예. 멋있는 진리죠. 예. 그랬으니까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셨으니까 피조물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희생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창조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면 왜 희생하겠습니까? 예. 내가 사랑을 나누어 줄 대상을 창조했는데 그 대상이 사망을 선택했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뭐예요? 없는 것이죠. 예. 왜 사랑을 주어야 될 대상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누구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창조해놓고 사망을 선택했다. 죽으려면 죽어라. 그게 무슨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품성이 창조라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창조를 명상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참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창조를 알아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의 그 깊은 의미, 창조 속에 이미 십자가가 들어 뭐요?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언제부터 작정된 겁니까? 장세 전부터 작정된 겁니다. 그것을 작정하고서야 창조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것은 내가 지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뭐요? 전적인 책임을 뭐요? 지실 것이다. 하는 작정, 그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복수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수는 원수를 죽이는 것이 복수가 아니고 원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이 내 원수가 구원받았구나. 스데반의 복수는 뭐예요? 사울이 바울로 되는 것이 복수입니다. 스데반은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복수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복수에 성공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의 행복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예, 참 이 역설적이지만은 그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수가 내 원수의 구원이라면 공의는 뭡니까? 뭐가 공입니까? 내 원수를 죽이는 것이 공입니까? 내 원수를 살리는 것이 공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의라는 말의 뜻도 달라집니다. 예. 공의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고 보니까 대쟁투의 초점이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이프인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대소망 762페이지에 대쟁투의 초점은 무엇이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장입니다. 그게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와이프인께서 공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주 그 공의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루스벨은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과 위배된다 그랬습니까? 공의와 위배된다 그랬습니다. 왜? 죄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뭐가 공의냐? 그거는 누구식으로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의를 우리식으로, 누구식으로? 루스벨트식으로 공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는 뭐하고 반대편에 있는 겁니까? 사랑과는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누르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상구 박사는 사랑만 얘기하고 공의는 얘기 뭐예요? 안 한다는 말이 저한테는 제일 억울합니다. 아시겠죠? 왜? 품성 속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품성과 능력은 하나인 것처럼 공의와 사랑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원화해놓고 생각하니까 자꾸 균형을 맞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때 폭발합니다. 폭발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품성대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심인 겁니다. 하나님은 품성은 있고 그분의 행하시는 걸 보면 뭐예요? 자기의 품성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는 당신의 자기의 품성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품성대로 판단하시고 품성대로 행하신다는 그래서 스테반을 죽인 사울은 사울에 대하여 스테반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공의롭게 행했습니다. 예. 하나님, 저 사울을 구원하시옵소서. 그것은 스테반의 사랑이었고 그것은 스테반의 뭐예요? 공의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죄인이 왜 죽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악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예요? 공의를 행사해서 죄인을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인이 죽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뭐예요? 거부하기 때문에 그 거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거부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품성에서는 이미 무엇을 주어놨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자유를 취소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이라면 아무 죄인도 안 죽어야 됩니다. 왜? 어떤 죄인이라도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수가 뭐예요? 없고 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뭐예요? 아니하노라. 예,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에는 선택의 자유를 준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이 죽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제 이런 공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의 특징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 선택의 자유만 주지 않았더라면은 아무도 죽지 뭐요? 않습니다. 왜? 아무리 죄인이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 뭐요? 못 죽게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인이 아무리 죽을라 그래도 아무리 사망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살려두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무례행하는 겁니다. 무례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무례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며 그게 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임과 동시에 무슨 장이에요? 공의장입니다.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반대편에 놔놓고 자꾸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도 행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제로가 돼요. 이런 모순을 우리가 계속 알고 왔다 이 말입니다. 이 모순으로부터 이것은 사단이 루즈벨이 만들어놓은 이원론적인 모순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로운 사랑일 때 이 사랑이 더 멋있는 사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체 아니하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체 아니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인을 무조건 살려두실 수가 뭐예요? 없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의는 아름다운 겁니까? 공의가 아름다운 이유는 공의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의 초점은 공의인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쟁투의 초점은 하나님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공의에 두 가지 종류의 공의가 있다. 루스벨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창조력이다. 이 창조력이 바로 복이며 이 복이 바로 치유력이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뉴스타트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루스벨은 영혼불멸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영혼불멸설은 성경적으로 어디를 완전히 무시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예. 그 생기가 바로 뭐예요? 예. 가장 고차원적인 창조력입니다. 이때까지는 뭐예요? 이때까지는 흙으로 형태를 뭐예요? 만드는 파워, 능력이었지만 이제는 거기다 무엇을 부여하는 파워예요? 품성을 부여하는 파워입니다. 예. 그 맨 마지막 단계의 창조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living being,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란 말은 너무너무나 잘못된 번역이죠. 그렇죠. 생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만 생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영어로 해버리면 뭡니까? Living spirit. Living spirit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번역하려면 뭐라 돼? 뭐라 해야 돼? Living Soul이라 그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Living Spirit으로 번역해 버립니다. 왜? 이것이 영혼 불멸설을 바탕으로 해서 번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은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 있는 존재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뭐예요? 입김으로부터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죠. 흙으로 창조가 끝났을 때는 그 뭐만 있는 겁니까? 그 덩어리만 있고 몸만 있고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몸 플러스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생명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몸 플러스 뭐예요? 혼. 무슨 혼? 영원부터 존재하던 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부분을 완전히 깔아뭉갠 겁니다. 이것에 완전히 성공해버린 겁니다. 네.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혼이 살아서 혼은 누구예요? 혼이 그게 진짜 나예요. 예. 몸은 껍데기밖에 안 돼. 이런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영혼 불멸설이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창조 자체도 뭐예요? 전혀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루스벨의 영혼 불멸설인 것입니다. 여기 빠져 있으면 인간의 중요성을 전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는 말에 대해서 참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생기를 그 생기가 뭐예요,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가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예. 결국 말씀을 뭐예요? 부르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을 부르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기를 말씀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은 하나님의 입 기운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며 이렇게 나와요. 시편에 그 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입 기운으로 죽이신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입 기운이 뭔데? 생명인데 왜 죽입니까? 입 기운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죽이소서. 다윗이 이렇게 읊죠. 요한 계시록에도 뭐가 나옵니까? 그 입에서 예리한 뭐가 나와? 검이 나와. 그들을 죽이신다. 검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입 기운, 그 말씀, 생명이 왜 그들을 죽여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최고의 생명의 진리가 나가는데 그들이 뭐예요? 거부한다는 겁니다. 예. 결국 뭡니까? 품성 속에 능력이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즉 품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죽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입기운으로 그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자, 여러분 복수도 거꾸로입니다. 네. 그들이 사망을 어떻게 해요? 네. 와이프인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나중에 와이프인 글 속에서요. 자초라는 말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사망을 뭐요? 자초했다는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품성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루스벨의 품성 속에 헬라적인 사고로 성경을 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실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의 특징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 부모들의 사랑은 그건 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왜요? 자녀들에게 뭘 안 주니까? 선택의 자유를 안 주니까. 그런데 한국 부모들의 사랑은 또 의롭다. 왜? 책임은 지니까. 그래서 한 우물에서 뭐가 나와요?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미국 부모들의 사랑은 참 의롭다. 왜? 선택의 자유를 주니까. 그런데 미국 부모들의 사랑은 참 불의하다. 왜? 책임을 안 줘. 이래서 사단은 양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불이하도록 공의롭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시스템을 짜놨습니다. 한국 쪽으로 할까? 미국 쪽으로 할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좌로 뭐예요? 우로 치우치게 만들어놨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루스벨이 기술적으로 이 헬라적 시스템을 짜는 겁니다. 왜? 이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 뭐요? 네가 책임지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네. 또 선택의 자유를 안 줬으니까 내가 책임지라. 맞는 말, 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래서 신학의 문제는 이론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학은 이론에 맞지 않으면 이걸 뭐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사랑은 하늘의 이론이기 때문에 땅의 이론과 다르기 때문에 신학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예. 결국은 땅의 이론이 중요해져 버릴 때 신학은 위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의 사랑은 놀랍게도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지만은 또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책임지신,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들었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뭐요? 품성이요. 네. 땅에서 봤을 때는 이론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루스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뭐요?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죄인을 무조건 사하시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고 루스벨은 주장합니다. 예. 예. 그러니 그거는 루스벨 차원, 피조물 차원의 이론으로서는 그는, 그러니까 여러분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론이 확실하다고 뭐요? 믿었지요. 예. 그건 땅의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참 알기 힘듭니다. 예. 왜? 땅에서는 이게 모순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말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금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무엇의 여지를 두고? 선택의 자유를 여지를 두고 만류하시는, 사랑의 만류가 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금하심은
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뭐예요? 없는 분이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이 십자가를 짊어요 각오까지 하신 분이 금할 때는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서 실천하기란 뭐요? 너무너무나 위험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자 말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좀 믿음은 뭐예요? 확실하게 좀 믿고 싶은데 이거를 체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예. 저는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돌아오면요 애들이 텔레비를 보다가 후다다다닥 공부방으로 갑니다. 그걸 공부하는 척 하고 있어요. 왜? 너희가 만약 하버드를 못 가면은 내 자식들이 뭐요? 아니다. 하버드에 붙으면은 스포츠카 포르쉐 사준다. 하버드 안 가고 엉뚱한 데 뭐 삼류 이런 데 가면은 자동차고 나발이고 없다. 가문의 뭐요? 수치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사는 거 아니에요. 고민이 되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와 같은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와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뭐예요? 심각한 문제야 이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러기 싫은 거예요. 얘들이 이제 하버드를 안 가면 나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의사들의 이 경쟁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의사가 됐으니까 우리는 별로 경쟁할 게 없어 이제. 그런데 우리끼리의 경쟁은 뭐가 경쟁? 자식들 경쟁. 어느 누구의 아들이 하버드를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누가 최종적 승자가 되느냐.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요. 우리 의사 사회에서는. 그 대개다 머리들이 다 좋으니까요. 예. 그 하버드를 갔다 하면 이제 그때 최종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못 가고 우리 아들은 UCLA를 갔다 그러면 뭐예요? 패자인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 예. 아들을 하버드 보낸 친구가 이제 폼 잡는 거예요. 우리 미국 간 우리 인류 의과대학 출신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해야 돼. 하버드를 가든 안 가든 뭐요? 자기들이 선택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야 하버드를 어떻게 포기해? 내가 한해 맺힌 게 하버드인데. 저는요 미국 가보면요 이 하버드 출신들이 확실히 똑똑해요. 우리 한국에 하버드가 있어서 내가 못 갈 거는 없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 출신들이 그 받는 그 대접을 보면은 하버드 그러면 막 무사 통과요. 어딜 가든지 통과요. 그래서 너희들도 하버드를 가라. 그래서 이제 그 말,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다. 누구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의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버드를 가는 것이 과연 유익일까요?
자존심만 강해져서 하나님 믿기가 더 뭐예요? 힘들어지게 만드는, 무익하게 해롭 유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당신이 나한테 선택의 자유를 줘서 내가 이때까지 무신론자였어.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내 자유 선택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강제로 믿으라고 한 사람 없어. 저는 병이 들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예. 좋다. 그러면은 결국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유 선택하도록 뭐요?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선택의 자유를 줘야 돼요.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말을 딱 하면은 그 즉시 사단은 뭐라 그러게? 예? 위험하다? 위험하다 안 그럽니다. 사단은 위험하다 그러지 않고, 그럼 너는 너희 자녀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왜 방임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방임하시지 뭐요?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류하십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지만 방임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만류하십니다. 만류하는 것을 우리를, 그것이 바로 금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발람이 발락을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만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류하는 겁니다. 끝까지 만류하는 겁니다. 나중엔 뭐까지 이용해서? 노세까지 이용해서. 왜? 발람한테 하니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제 뭐요? 노세가 안 가도록 하니까 발람이 내려서 어떻게 하니까 이놈은 노세를 때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류를 뭐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에는 끝까지 하시는 만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방임 아닙니다. 사단은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방임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단은 방임이냐?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사랑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을 하느냐 방임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내가 강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요? 방임하든지. 그러니까 항상 루스벨은 좌로 뭐요? 우로 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든지 그 다음 뭐요? 왕창 먹든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이니까 먹는다. 나를 방임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모르면 그렇게 돼버린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야만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뭐요?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등 뒤에서 들리는 세미한 소리가 이리로 가라 할 때 간다. 그래서 애들 셋을 다 모았습니다. 그때가 12살, 11살, 그 다음에 6살. 제가 자유 선택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억지로, 강제로 하바드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은 아니더라. 너희들이 어느 대학을 가든 너희들이 의사가 되든 그것은 나하고 상의하고 아빠의 의견도 내가 줄 것이지만은 최종적인 선택권은 뭐예요? 너희에게 있다. 우리 애들이 어쨌게요? 우리 애들은 저를 믿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뭐예요?
그러면 아빠는 허튼 소리를 뭐요? 안 한다는 걸 압니다. 아빠 진짜지? 진짜야. 그럼 자기들끼리 찾아보고 뭐라 그럴게요? 야, 살았다! 살았다!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이제 무슨 짓을 하는지 뭐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12살짜리가 화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와, 후회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 제가 이제 위마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위마 안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아시겠어요? 위마 안에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위마로 들어가서 이 한국에서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미국인 교단 안에서는 제가 쫙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닥터 생리 하면은 다 미국인 교인이라면 누구나 알아. 근데 우리 애들 이제 애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아, 얘가 여름방학이 딱 됐는데요. 지금은 귀걸이 하는 거, 이거는 막 누구든지 막 하는 거라고 이제는 다 이제 받아들여졌지만은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가 1983년, 84년이요.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 귀걸이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뭐예요?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큰딸이 있다. 아빠, 자기는 귀걸이를 귀를 뚫기로 선택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절대로 그런 요청을 해올 때 절대로 제가 안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아빠의 입장을 생각해봐라는 말 절대로 해본 일 없습니다. 예. 왜? 아빠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할 수가 뭐요? 없다. 라는 것은 그건 절대로 하나님적이 아니야. 아빠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손해를 보라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들에게 뭐요? 부담은 내가 안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내가 만류를 했지만은 아빠의 입장을 가지고 아빠의 명예를 가지고 만류해 본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빠가 똥된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맨날 그 말 하죠. 그렇죠. 아빠가 똥되잖아. 저는 이제 그건 안 했어요. 아무리 만류를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3일만 생각을 해봐라. 그럼 3일 동안 저는 쭉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제 아빠 말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안 통해. 그래서 아빠, 자기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길을 뚫느냐 했더니 화장품 가게에 가야 된대. 그래서 이제 백화점 화장품 가게로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착잡하더라고요. 아무리 금해도 안 되는 거야. 금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허락하는 겁니다. 이 금한다, 허락한다는 것이 참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좋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가자.
가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16세 이하에서는 부모가 사인을 해야 된대. 그러면서 종이를 딱 꺼내오는 거예요, 서식을. 거기에 사인을 안 하고는 참 했으면 좋겠는데 사인을 하니까 이게 꼭 제가 무슨 기분이야? 나는 내 딸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노라를 사인하는 것 같더라. 그 기분이에요, 그때. 와. 그랬더니 이 의자에 높은 의자 있어요. 의자에 딱 앉히더니 여자 둘이가 이 총을 두 개를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여기 딱 끼더니 하나 둘 착 뚫렸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헷갈려 죽겠어. 아시겠어요? 이게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 그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그 자체가 막 이게 막 의심이 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그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루스벨의 생각이요. 그거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누구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루스벨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약함이 있다 이 말이다. 약함. 이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뭘 잘 믿긴 잘 믿어요. 예. 하나님의 그 양보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딱 끝났는데 여기 뭐예요? 반짝반짝한 걸 붙이구나. 제가 그 순간에 저게 짐승의 표구나. 그 짐승의 표를 받은 내 자식을 어떻게 해요? 품는다. 와, 이거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되어 차분하지. 이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막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뭐예요? 안 되니까 막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그런데 거기는 막 무릎 꿇을 때도 없어. 그러니까 막 기도할 순간도 없고 막 그 꼴을 보니까 막 배기 싫어 죽겠어요. 갑자기 내 딸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명예도 문제고 저거 절해가지고 학교 가면 뭐예요? 닥터 생리는 묵사발된다. 그러나 그 문제에 관한 한 저는 항상 초연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건 말건 그건 당신 책임이에요. 나는 당신의 길을 뭐예요? 가고 있어. 그것은 당신이 유지하든지 말든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갑니다. 근데 막 이 분노가 치밀어서 막 죽겠어요. 그래서 가자. 차 타고 이제 집으로. 이제 차를 탁 타며 운전대를 탁 차오니까 막 분노가 뒤끓는 거예요. 내 옆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냉랭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길을 선택의 자유를 자유의 길을 뚫어놓고는 뭐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거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냐? 이렇게 되면 선택의 자유를 준 보람이 뭐요? 없는 거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치려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사단의 품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운전해서 가는데 한 5분쯤 갔을까요? 이 녀석이 말합니다. 아빠, 나 아빠 무서워. 아빠가 내 손 좀 잡아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손을 콱 잡아줘. 네. 그 순간에 분노가 어떻게 해요? 샥 없어지더라. 네. 지금 얘한테 필요한 것은 결국 절대적인 선택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조건 없는 사랑밖에는 얘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없다는 것을 탁 느끼고 그것은 결국 내가 필요한 것이요. 왜? 나도 지금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래서 체험적으로 그 순간순간이 그게 나의 순간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짐승의 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죄를 보지 않게 하시고 뭐요? 내 딸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내 딸은 뭐요? 내 딸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방학이 끝나기 전에 저 짐승의 표를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 여름인데 여름 방학이라 굉장히 더웠어요. 그런데 그 위마에 이제 집들인데 저 그때 돈이 좀 있었으니까 우리 집에만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수영장을 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마 직원들이 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난한 직원들의 자녀들이 전부 우리 집에 집합하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막 재밌게 노는데 얘는 귀를 뚫었으니까 수영장에 들어갈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수영이 하고 싶어서 죽으면서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못하니까 아빠 괜히 뚫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일단 뚫었으니까 수영장에 들어가면은 염증 생겨서 안 돼.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또 얘가 뭐라고 하냐? 아빠 잠자기가 너무 불편해. 옆으로 자니까 뭐야? 이게 아프대요. 그래. 너 괜히 뚫은 것 같아. 그래도 계속 할 거야. 그러다가 한 5일 후에 염증이 생겼어요. 빨갛게 부어오르고 고름이 생기고 옛날 성질 같았으면 어떻게 할게? 봐라 이제 봐라 이제 어? 예. 네가 선택했으니까 뭐요? 알아서 처리해나 모르겠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 없죠. 합리적이니까. 세상의 합리성입니다. 하늘의 합리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치료해 줄게. 닦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 생겼으니까 금방 끝날 것이 이제 계속되니까 수영을 더 못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너무 희생이 커 이거. 그럴 거야. 근데 제가 치료를 해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보기 싫지? 제가 뭐라 그랬게? 보기 싫어. 근데 네 선택이니까. 그래도 아빠가 치료해줘. 이거 그냥 빼버리면 좋겠지 아빠는. 근데 아빠는 네가 최종 결정하길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있는데 또 염증이 생겼어요. 저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게 맨날 방학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처리하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아이 녀석이 그 다음 염증이 생기니까 아빠. 그 얘가 왜 자꾸 염증이 생기냐면 체질이 알레르기성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속에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염증이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어떠니 아이 녀석이 와서 아빠, 아빠가 원하는 대로 빼버려. 자기의 순수한 선택에 의해서 뺐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빼버려 하는 순간에 제가 아멘. 역시 뭐요? 최선의 길은 이 길로 가는 것이구나. 예. 예, 최선의 길이구나 이게. 예, 예, 예. 그러나 이 길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뭐예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자녀를 억지로 강제로 못하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도저히 뭐예요? 내가 할 수가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최소한도 그렇게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강제로 막는 것이 뭐요? 옳다라고는 하시지 마십시오.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거지. 예. 내가 못하는 것을 옳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걸 인정 못하는 하나님인 걸로 자꾸 그렇게 느끼면서 결국 못하게 되면 그 반대의 급부로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린다 이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어떻게 해요? 여겨주심을 받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네.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여겨주심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풍성을 붙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예, 그래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여겨주시는 의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선택의 자유를 선언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른 사람입니다. 예. 다시 하라 그러면 다시 하는 것도 겁나요. 우리 그 큰딸은요. 아주 성격이 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왜? 바로 연년생인 동생이 너무 이쁘고 너무 출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 둘째는 지금 걔는 미국 TV의 그 저 앵커 응원이 됐어요. 그만큼 얘는 굉장히 똑똑해. 그러니까 항상 언니가 좀 덜 생기고 덜 똑똑하고 하니까 열등감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막 화장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걔 있는 수준에서 허락하면서 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계속 말썽인 거예요. 그거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더 큰 거를 또 요구하는 거예요. 더 큰 거, 더 큰 거. 나중에는 뭐예요? 담배, 술. 저는 최악의 경우까지 갔어요. 담배, 술 다음에 뭐게? 마약. 네. 마약으로서 끝났으면 좋은데 마약하다가 감옥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마약을 이제는 뭐 사고 파는 거예요. 이제. 아주 그게 도달한 겁니다. 이야, 선택의 자유 때문에 얘는 뭐예요?
멸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루스벨인데 그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갔어요. 가서 거기서 극한 상황을 맞이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왜? 얘는 자기가 극악에 도달했다는 거 알아요. 왜? 제 은행 구좌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이거를 다 도둑질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지금 신용 등급이 뭐예요? 밑바닥입니다. 왜? 이상구의 신용 등급을 회복하려면은 내가 내 딸을 감옥에 어떻게 해요? 집어넣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나 내가 내 손으로 감옥에 집어넣지 않는 한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되잖아. 저는 신용 등급으로 십자가를 채고 있습니다. 책임지죠. 그러나 내가 안 집어넣어도 다른 사람이 집어넣었어. 그래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예. 저게 인간이 되겠느냐 했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는 학교 대학도 졸업을 못했어요. 그때부터 대학을 가기 시작해서 예. 나중에 그 법원에서 2년 후에 얘가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왜? 초범이니까. 초범은 중형을 주지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주로. 초범은 집행유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하도 나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뭐예요? 할 수 없다 하지. 제가 검사한테 가서 제가 아무리 봐도 검사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초범이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낙인이 뭐예요?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예. 감옥에 들어간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는 평생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는 끝입니다. 이야, 암담하대요.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 죽으면 뭐요? 된다. 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밀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해주시더라고요. 2년 동안 얘가 초범인데 이제 뭐예요? 낙인이 찍혔으니까 미국 법은요 어떻게 하면은 이 낙인을 지워줄 수 있을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요. 계속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표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법원에서 보니까 얘는 우리가 믿을 수 뭐예요? 있다. 기록을 완전히 제가 말소했습니다. 예. 와,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감옥 안 간 것보다 뭐예요? 더 낫다. 예. 여러분 한국에서 내 자식이 감옥에 갔다는 얘기는 하기 힘들죠. 예. 그러나 이 미국 사회라는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것이 간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수치가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법적으로도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 하나님의 품성의 승리다. 하나님의 공의의 승리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그동안에 걔의 그 기록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제가 이 얘기를 할 수가 뭐예요? 없었어요. 왜?
그 전에 이 얘기를 해도 되긴 되는데 그 전에 하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시험을 받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확신을 가지기가 뭐예요? 힘들어요. 저렇게까지 하고는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할까봐 제가 말을 못하겠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참, 예, 아름다운 감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평생 체험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주위 사람들 그때 그 위마 안에서 직원들끼리도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상구라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틀렸다 이거요. 뭐라 그러면서 자유방임주의라 이거죠. 제 속을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해본 일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창조라는 것은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감행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창조는 감행하는 겁니다. 예. 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뭐예요? 감행하시는 그래서 그동안 얘가 마셔오던 뭐요? 귀걸이부터 시작해서 커피, 담배, 술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더라고. 예. 이런 마약 빠지면 그거 끊는다는 게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깨끗하게 끊어. 그래서 제가 이야 그래서 네가 어떻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너무 아빠한테도 잘못했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죄가 많더라 이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악한 죄인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빠한테 뭐요? 배웠기 때문에 나는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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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마저 나를 버릴지라도 아빠가 가르쳐준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빠는 자기를 버릴 줄 알았대. 예. 그래서 아빠도 안 버려요. 참 여러분 정말 이것은 그래서 이 구원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요새 그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어떻게 보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주셨다는 그건 진리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차별되어 하시지 않고 주셨으므로 주셨다. 그거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셨으므로 우리는 받았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주셨다 받았다가 이꼬르가 아닙니다. 주셨지만은 죄인들은 구원을 뭐요? 안 받습니다. 이게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술 마시고 고기 먹고 해서 병이 났지만은 채식 건강식 기별을 줘도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주셨다와 받았다의 차이를 분명하게 만들 때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나옵니다. 요새는 분들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받았다. 아닙니다. 저도 어떻게 해요?
안 받습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받기 위해서는 고생스러운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께서는 구원은 뭐예요? 고투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투쟁입니다. 나의 죄된 성향과의 뭐예요?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그 투쟁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투쟁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분명하거든요.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독생자를 뭐요? 주셨다. 그리고 뭐요? Whosoever believes in him to 뭐요? Receive. 받게 하기 위하여.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셨으니는 과거형입니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뭐요? 미래형입니다. 주셨다고 해서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투쟁하기 싫기 때문에 주셨다 그러므로 뭐요? 받았다. 위선입니다. 위선적 믿음으로 말하면 의라고 부릅니다. 투쟁하기 싫은 자기 죄의 성향을 바라볼 수가 없는 사람들. 주셨음으로 받았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능력이 없어도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뭐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한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시대 소망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한 주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줄 끊고 결코 영어 함어입니다. He will never forsake us. Dash. Never.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를 붙들고 뭐예요? 믿음 없습니다. 하는 한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뭐요? 없다고 얘기해야지. 해야지. 그렇게 와이프처럼 얘기를 해야지.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고 끝나면 어떡합니까? 너무나 위선적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이 레터를 이 달고 투쟁을 거부하게 합니다. 구원에는 끊임없는 투쟁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치우친 믿음으로 말미암는 좌로 치우쳐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어디로 치우쳐 있었습니까? 우로 율법의 의를 행하라. 행하지 못하는 놈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이렇게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습니까? 우로 좌로 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 샘플, 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역시 우리가 못 먹어도 기도하면서 뭐요? 현미가 맛이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 병이 나야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실천적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실질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결국 치유는 뭐요? 구원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투쟁하는 치유 이것이 뉴스타트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이렇게 저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창조주만이 의사이시라는 것을 배우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올바로 뭐요? 인식하게 하는데 이 기별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교회 이 기별이 특별히 뭐요? 주어져서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모본이 되라는 기별인 것입니다. 예, 예. 부디 여러분 이 정말 이 정말 확실한 이 건강 기별, 하늘의 건강 기별, 우리 모두 다 체험하고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참 좋으신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서 분노하실 리가 없지요. 주님, 우리에게 이 공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아는 것이 당신의 품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 품성이 창조력이며 치유력입니다. 이 품성이 바로 뉴스타트의 중심인 것입니다. 품성으로 치료하는 건강기별, 얼마나 아름다운 건강기별입니까? 주여, 이 표류하고 있는 당신의 품성으로 치료하는 건강기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이 기별의 정체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6시 50분에 그 아침 체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베델 수양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최차순 원장님께서 여러분께 특별히 좋은 선물을 준비를 하셨어요. 책 두 권을 준비하셨는데요. 최후의 전쟁과 우리의 준비라는 이 책은 그 어른 되시는 분들은 한 권씩 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서의학이라는 이 책은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게 저 뒤에 비치해놨습니다. 우리 이 좋은 선물 준비해 주신 최차순 원장님께 감사의 의미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웠던 하루가 지나갔죠? 예, 방으로 돌아가셔서 그 즐거웠던 하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참복이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세시다 보면 오늘 이 밤이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편안한 밤이 되실 것입니다. 가셔서 편안한 쉼 쉬시고요. 내일 아침 더 밝은 그런 얼굴로 또 행복한 날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